이번 한 주는 고칼로리 음식을 즐기던 삶을 청산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살아보았어요. 지난주 2주 동안 59.8kg이었던 나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셨다. 저는 그냥 물은 잘 못 마셔서 구기자차를 주로 마셨어요. 아침에 너무 배고픈 날에는 초록 사과를 먹었어요. 또는 간단하게 호박죽을 먹었습니다. 완전 달콤해요. 이제 한동안 호박죽에 빠지겠군. 점심은 아주 만족스럽게 먹었어요. 쌀밥을 안 먹으면 바로 빵을 찾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포만감 있게 먹었답니다. 초록사과. 저녁에도 맛난 초록사과를 먹었어요. 피자 맛있겠다. 삶은 단호박. 삶은 단호박도 먹었어요. 고구마랑 또 다른 맛이에요. 이제 한동안 중독될 것 같아요. 엄마랑 외식하러 나온 날, 메뉴는 소바 샐러드와 새우 감바스. 쫄깃 탱글한 소바 먼저 한 입 호로록! 소스는 간장, 식초, 매실액이 섞인 상큼한 맛이었어요. 새우 감바스를 먹어볼게요. 크게 한 입 냠. 토마토와 새우가 입안에서 춤을 췄답니다. 딴따다단따단. 수많은 통밀빵들. 빵을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통밀빵을 한번 먹어보자 해서 시켜봤어요. 그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냥 이렇게 먹잖아요? 빵 맛도 나고 뭔가 시원해가지고 아이스크림과 빵을 한꺼번에 먹는 느낌? 맛있네. 푸셔져요. 이거는 바게트인데, 아, 이거를 자른 다음에 얼려놨어야 되는데, 그냥 바로 올려놔서 잘 잘릴진 모르겠어요. 잘라보자. 카메라 추락사고. 얼어가지고 잘 잘리지가 않네요. 아우. 약간 먹을 거 노리는 하이에나. 에어프라이어에 180도 오븐 쿠키. 와우. 그냥 먹는 것도 너무 맛있지만 마늘버터. 이 마늘버터를 이렇게 짜주세요. 이번 주는 걷기 운동을 주로 했어요. 2일에서 3일 간격으로 헬스장에 왔답니다. 그렇게 한 주가 흐르고 1.2kg 감량. 도저히 음식의 양은 줄이지 못하겠어서 음식의 종류를 바꾼 나. 칭찬해. 그럼 다음 주도 파이팅!